신라 근처 둔봉에서 붕어 낚시도 하고 커피도 한잔 끓여 먹고, 그리고 어제 또 구입한 불멍 미니 화로대 한번 또 리뷰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미끼는 재료 지금 때우는 건 솔방울로 때우고 있어요. 솔방울로 때워가지고 하고 있고, 얼음이 한 5cm 가량 얼어 있네요. 그래서 깨고 지금 낚시를 한데 한 두 마리 잡았어요. 한 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고요. 한 몇 마리 더 잡아봐야죠. 현재 지금 두 마리 잡았습니다. 두 마리 잡았는데, 낚시를 하면은 요즘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이 고기들도 입을 잘 안 열어요. 그래도 현재 두 마리, 세 마리 잡았습니다. 크진 않아요. 야, 불은 잘 타고 있어요. 자, 뜨거. 위에 다리를 찍어야 되겠구나.
아이고, 다 탔네. 몇 시나 됐나? 밥 먹으러 그만 오늘 하자. 아이고, 이제 새들까지 와가지고.
힘드시네. 서서히 정리해야겠다. 이놈만 태우고. 불멍은 연음으로 마지막. 마지막으로 한 잔 더 하고, 불멍 마지막 하고, 정리하겠습니다. 야, 크진 않아도 이 형절의 고기는 그래도 나와요. 야, 마지막 커피 한 잔 때리고. 이거 불멍 미니 화로대. 이거 12,800원인가? 예, 주고 샀는데, 예, 저 가성비 좋아요. 이거 좋습니다. 이건 제가 많이 샀는데. 캠핑해 가면서 많이 사용할 거예요.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던지고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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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
오늘 여기 불멍 미니 화로대 요걸로 12,000원짜리로 오늘 따뜻하게 오늘 낚시했습니다. 커피도 끓여먹고 나중에도 고구마하고 그 가래떡도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다. 뭐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본인이 잘 활용만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이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제 입장에선 그래요. 예. 이제 장작을 조금 더 잘 붙는 걸로 해가지고 솔방울이 좀 젖었어요 지금. 그래가지고 불이 잘 안 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장작을 불이 잘 붙는 걸 구입해가지고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야. 장작 펴가면서 불멍을 하려고 낚시를 하려고 하니까 낚시가 조금 어렵네.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한두 번 더 던져보고. 자, 이제 내일이나 모레부터 또 팔뚝강한 TV님 저희가 또 그 편의점을 PCU 편의점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영상을 계속 찍을 겁니다. 이 팔뚝강사님하고 같이 이제 편의점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나와봤어요. 오늘 제가 계약하는데 거기 가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커피 한잔 먹고 가자. 솔방울이에 불이 잘 안 붙네. 젖어가지고. 자, 불 붙으라 어디. 커피 한잔 먹고 가자. 불 잘 붙어요. 커피 한잔 먹자. 커피 한잔 먹자. 야. 예, 12,000원짜리 불멍 화로대 어때요?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야, 이거 빨리 붙어야 되는데.
예, 오늘 고기 그래도 뭐 많이 잡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마리 잡았습니다. 오늘 낱마리도 잡고 이거 지금 불멍 하루대로 12,000원이에요. 뭐 쿠팡에서 샀습니다. 불멍 미니 화로대 12,800원. 요거 재료는 지금 현재 이걸로 샀습니다. 요 솔방울인데 이게 젖었어요. 이놈은 말랐어요. 이놈 말랐는데 오늘 이걸로 한번 사용해 봤는데 연기가 나네. 마른 걸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걸로. 이건 마른 거예요. 그리고 붕어는 이게 좀 몇 마리 잡았어요. 6마리. 6마리 잡고, 또 여기다 또 커피도 오늘 한 잔 또 끓여 먹고, 이렇게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또 오늘 보내봤어요. 오늘도 리뷰 한번 해보니까, 리뷰 해봤는데, 이거 12,800원짜리 그냥 쓸만해요. 예, 쓸만합니다. 이건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